아니 저 섬은 구름이 어쩌면 저렇게 아직까지 저렇게 걸쳐 있지? 왜 걸쳐 있지? 나 왜? 응. 하늘에게 물어봐. 응. 하늘에게? 응. 근데 여기 남해는 이렇게 파도 치는 데가 별로 없어. 아 진짜요? 이렇게 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센 파도가 안 와. 근데 여기는 아우 완전히 너무 센 파도다. 아 좋다. 영서. 응. 수영해도 되지 않을까? 영서. 응. 수영해도 되지 않을까? 여기 위험한 데서 수영하지 말고 파도 안 치는 데서 해. 아, 예뻐. 아, 저기도 구름이 너무 멋있지? 네. 깔아앉아갖고. 자, 갑시다. 야, 진짜. 여기 맨날, 여길 한번 가보라는 거야. 한번 잘 와봤어. 아휴. 아우, 나는 못 따지겠다. 하루가 다르네. 내가 그런 것 같은데. 어. 아 왜? 아니 우리가 다 내려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올라올 때는 힘들. 아. 어머. 잘 걷네. 이것만 가면 돼. 쉬었다 하면 더 못 와. 풀으러 가야지. 저 언니 끝내주네. 아, 좋다. 가야 할 길, 가자야. 가시겠어요? 언니, 아, 힘들었어? 아우, 얘 힘들어 죽겠어. 아, 요 정도가 뭐 힘들어? 어머머. 하면서 나 땀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 너무 나. 야, 너는 어떻게 걷는 것도 이렇게 우아하게 걷냐, 이렇게. 아니, 언니를 따라와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언니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니까. 아우, 자기는 운동하나 보다. 내가 왜 하냐면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다 늘어졌어. 다 늘어졌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뚱뚱한 사람은 아예 괜찮아. 어중간한 사람은 아,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, 이 나이에는.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조금 하는 거지. 아, 여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올라와, 언니. 그냥 다리 힘으로 올라온 거야. 하루아침에 다 못해. 하루아침에 다 못해. 이 언니 운동 딱딱해? 많이 했구만, 언니. 그래. 왜? 언니 운동 많이 했다. 하지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아, 기운 좋고. 다리가 단단해, 언니. 다리 힘으로. 아유, 글쎄, 50 진짜. 넘었잖아, 이제. 야, 아이, 어떻게 알았어? 48. 미안해, 두 살 올려서.